같은 웃음 소리가 매력 포인트죠. 그리고 한마디로 동네 형 같은 그런 스타일이랄까요? 열정의 아이콘이세요. 너무 바쁘시고 홍길동이세요. 항상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회의하러 많이 다니시고 그 열정을 감히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. 류 박사님이 진짜 진심으로 국민 건강 생활 증진에 되게 를 위해서 노력하시거든요. 류 박사님 저 뒤쪽에 계세요. 뒤쪽이요? 예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, 제가 류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QMTV 구독자 여러분, 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류연이라고 합니다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아, 예, 저 실험실 좀 가보려고요.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. 특히 이제 고혈압 약은 한 번 드시면 계속 평생을 드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. 고혈압을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있어서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느냐, 그러면 어디까지 약을 먹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연구 성과예요. 저희 이번 연구 성과는 아주 그 심각한, 그러니까 160 이상의 수축기 혈압을 가지신 분들은 적용하기 어렵고요. 160 이하, 즉 1단계 고혈압 환자, 그리고 140 이하, 그러니까 경계성 고혈압 환자,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혈압약을 드시지 않으면서 혈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기 자극 방법을 이제 제시해 드린 거고요. 그 전기 자극을 아무데나 막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팔목에 뇌관혈이라고 있는데요. 그 뇌관혈 주변에 일정 크기 이상의 전기자극을 주게 되면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더라라고 하는 게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연구 성과입니다. 뇌관혈이라는 그 부위에 이제 그 전기자극을 합니다. 전기자극을 하게 되면 한 14% 정도가 혈압이 떨어지는데요. 아, 근데 그 한 번 자극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자극할 때 30분. 14주 동안 쭉 혈압이 한 155까지 올라갔던 혈압이 140 후반, 15 내지 20 정도의 혈압이 떨어져서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 있어요. 이 얘기는 뭐냐면 매일 약을 드시는 것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침자극을 받게 되면 혈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실험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뇌관혈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 그 팔목의 정중앙에 있어요. 정중앙에. 그래서 손목 부분에서 한 손가락 세 마디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팔목 안쪽에 두 개의 이렇게 힘줄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그 사이 정중앙, 그 중앙에 뇌관혈이라는 곳이 존재를 하게 돼요. 그 뇌관혈의 경피신경 자극기, 뭐 일명 텐스라고 하는데요. 그 기기를 이용해서 신경에 자극을 주는데 그 신경에는 되게 여러 가지 그 신경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통증을 느끼면 그 통증을 전달하는 그런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. 이 뇌관혈 정중신경에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혈압이 유의하게 떨어진다라고 기전까지 밝힌 게 이 연구의 큰 의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주 그렇게 아플 정도로 자극을 하시면 그 부위가 멍이 들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그렇게 멍이 들게 되면 우리가 원치 않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염증 반응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. 그런 불편함보다는 자연적으로 내 혈압을 계속 관측하고 있고 그 관측하다가 혈압이 높아지면 자극할 수 있는 기기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더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혈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생각하게 됐는데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이 기술이 접목하게 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이 효과적으로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경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데 질환과 어떤 상관성이 있고 그래서 경혈을 자극해서 약을 덜 섭취하면서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조금 더
노력을 하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뿅TV 시청자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